KT가 지난 부산 원정 모두 패배하고 이제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오늘은 KT 다른 것보다 결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이 챔피언 결정전에 오늘 끝내고 싶은 부산 KCC인데요. 원정이지만 이제는 챔피언 반지를 차지하고 싶은 부산 KCC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 팀 모두 수비에 한 번씩의 성공을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오픈 찬스. 찬스예요. 슛장 강희원. 야, 지금 글쎄요. 패스 스텝. 그리고 슛. 페어리스 패스. 수비 성공 KCC입니다. 자, 라거나가 소극적으로 인사이드 성공 찬스. 뺏습니다. 와이드 오픈. 허우. 슛장. 좋습니다. 안쪽에 라거나 더블팀 들어갑니다. 문성훈과 하윤길 수비. 이겨내면서 포도 쪽으로. 허우. 슬퍼. 스팅오버 베스에 멋지게 따돌리면서 킥아웃 허훈 라인 확인 그리고 허훈 좋습니다. 오늘 1쿼터 두 이제 선수들의 표정을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든 건 보이네요. 네, 그대로 리맨 받아봅니다. 허훈 지금 하윤규 선수가 백코트를 완전히 해줘서 라거나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라거나 선수가 찬스가 많이 납니다 지금. 네, 허훈 쪽으로 한 번에 헛볼 그대로 쏩니다. 와! 허훈! 자, 지난 4차전에 1쿼터에 11득점을 몰아넣는데 오늘도 이승현의 1쿼터는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매치를 해주고 있는 KCC고요. 자, 스텝이 한번 길었는데 패스 스텝! 하윤기! 투핸드 뭐 1쿼터부터 지금 공격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거든요, 지금. 그렇죠. 선수가. 슛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를 싸움을 잘 못하고 있죠, 지금요. 라거나 선수가 공대에서 리바운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빼줍니다. 베이스라인 컷, 한희원. 페이드어웨이. 한희원 짧았어요. 리바운드. 오! 자, 라거나가 갈 때, 와, 문성근의 이 손질 하나가 정말 공격권을 한번 잡아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을 다 보내고. 여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죠. 샤클락 5초 남았는데 안쪽 찔러주는 패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KT 턴오버 춤을 춥니다. 코너 쪽으로 디플렉션. 살렸어요. 살렸어요. 네. 정창용이었어요. 그리고 날려 보내면서 반칙이 하윤기 선수의 유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최준영 존스 빠져 나왔습니다. 샤클락 5초 안쪽 리마테 조스 좋았어요. 허훈 그대로 롱투시도 정확합니다. 수비가 전체적으로 오펜스가 끝났을 때 백코트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 달려 나갑니다. 노루 패스 정창경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KT는 이 백코트가 안 되면은 오늘 경기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초반에 12대 2 런을 만들면서 리드를 폭을 조금씩 넓히고 있는 부산 KCC입니다. 리오텐 올라갑니다. 파울. 지금 허훈 선수나 벤스 선수는 자신 있게 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찔러줍니다. 에릭. 핸드 허훈. 3회 팝. 득점. 허훈. 18득점째. 지금도 문중현 선수가 슛을 쏘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신감이 저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진짜 잘 움직입니다. 이게 4쿼터까지 잘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또 4쿼터 되면 헬프 사이드를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형제 맞대결. 스크린 받고 코너 쪽으로 이현석 쏩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최준영. KT 공격 인사이드 에릭. 힘으로 버팁니다. 마이클 라리. 미스매치가 많이 나옵니다. 허웅 예. 킥아웃 발맞추고 쏩니다. 성교차 들어갔어요. 예. 급할 필요 없어요. 예. 그렇죠? 에릭 붙여봅니다. 자, 완벽한 찬스에서 서로 턴오버와 슛미스를 했는데 예. 자 이번에는 디플렉션이 나오면서 양을 행운이 KCC에서 따르면서 라거나가 엔드원 득점을 올려줍니다. 지금 안쪽 투입 에릭 힘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훅샷 레프터마 마이클 에릭 샤클락 최초 허웅 리듬 타면서 쏩니다. 허웅 허웅 3포인트 상대 턴오버에 의한 속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KT는 다른 국내 선수들의 득점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 운명의 3쿼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즌 3쿼터 이기는 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는데 과연 어떤 팀이 3쿼터를 가져갈지 퍼스패스 한희원 공을 놓쳤어요. 수비 성공 KCC. 허훈 스크린 타고 들어갑니다. 자이트라인 점퍼. 허훈 22득점째.
한의원의 파울인데 이러면 반칙 4개입니다. 한의원 네 번째 파울을 범하고 있는 한의원. 자 쿼터 마무리. 그리고 지금도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 아주 중요한 3점 2개가 허웅손에서 나오네요. 45-40 파울 스틱백. 이번에 문성원이 쏩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은 토너버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쇼타임. 에피스톨라에서 에피스톨라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지금 픽 게임에서 보십니다. KT 패스 핸드맨에서 들어갑니다. 플러터 안 들어갔고 하이어티 잡습니다. 페리스 패스. 스피드. 아, 에피스톨라 뺏었어요. 소교창 다시 에피스톨라 오펜 쏩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자 여기서 공이 송근창 쪽 이어집니다. 안 들어갔고 팔로 어떡해. 라거나 이렇게 빅맨은 저렇게 빅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본기를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스미 달고 들어갑니다. 송근창 떨쳐냅니다. 코너 쪽 허우비스테 왼쪽 코너 송근창 베이스한 돌파 바운패스 라거나 빅존 윈드 선대 마치 볼 잘 돌아가죠. 네. 자, 이게 장점이죠.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는 KT에게 조금 불리함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퍼펙트 라거나 미드레인 점퍼 깔끔합니다. 아, 라거나. 아, 네. 지금 집중력 좋아요. KCC. 네. 자, 두 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지금도 한국 선수가 어떻게 됐다 종길이 그때 포스터 플레이 득점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 KT가 공격 리바운드 잘 가져갔지만 득점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네, KCC도 좀 더 차분하게 경기를 해야겠죠. 네. 네. 오늘 KCC에게 핸드오프 이후 스크린 이후에 핸드업을 많이 사용해요. 지금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됐든 호은 선수한테 다 맡기는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네. 하훈 수비 찌뜸해서 올라가는데 블락샷 정성호 들어갑니다. 라우나 스크린 허웅 최진영적으로 쏩니다. 와 최진영. 예. 그리고 KT는 4부터 시작과 함께 턴오버로 출발하는데요. 아 좋아요. 와 패스 블락샷. 예. 미스매치 상황에서 최진영 쪽으로 라패스 라거나 인사이드 득점. 바운패스. 자 지금은 디나이 수비 한번 가져갔는데 공을 최진영 손으로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예. 집중력들이 좋죠. 최진영 안쪽 들어와서 점퍼 들어갑니다. 최진영의 야투 감각이 살아납니다. 자 이런 턴오버는 바로 거의 메이드를 다 시켜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만약 승리를 한다면 이 부분이 오늘 승리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5-50까지 간격이 벌어집니다. 원거리 와 빨려듭니다. 네. 페리스 패스. 지금 과감한 수비를 또 펼치기에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KT에게 좀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외곽 빼줍니다. 캡처샷 하훈 좋습니다. 많은 네. 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스팀업을 존슨. 아 네. 자 어찌됐든 경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중력을 보여야 돼. 양팀 선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날아오릅니다. 네. 시간 떨어져요. 페이드어웨이 존슨 안 들어갔고 탭아웃. 이번엔 허우 스리 포인트. 가윤기 버티면서 외곽입니다. 허훈의 포메이션 석점. 허훈 29득점째. 오늘 어떻게 됐든 1쿼터에 조금 힘든 경기를 했지만 네. 2쿼터부터 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속공, 수비에 의한 속공, 턴오버에 의한 속공들이 많이 나오면서 야. KCC가 거의 뭐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플레이오프 때 좋은 모습들을 보인 게 허웅 선수 웁니다. 허웅 울어요. KCC가 최근 몇 년간 과감한 투자를 해주면서 동부단은 운영이 왔는데 그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시작은 느낌표. 그러나 그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었던 54경기. 하지만 슈퍼팀은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규리그 5위 팀 첫 챔피언 등극. 13년 만에 챔프전 우승. 2023-2024 챔피언 부산 KCC입니다. 야, 선수들도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걸 봤고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4강전의 DB를 꺾고 우리가 미리 기다렸을 때 그 상황이 좀 기쁘면서도 힘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우리 부산 팬들 앞에서 우승을 못한 게 좀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부산 팬들 좀 기다려주시면 좋은 또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자존심이 플레이오프 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MVP! MVP! 홈 선수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플레이오프부터 챔피언 결전전까지 자기 몫을 상당히 잘해주면서 그렇죠. 최준용 선수나 이런 선수들한테 대화를 많이 하고 잘 이끌어갈 것 같아요. 네. 네. 봄농구를 치를 수 있는 건 K리 10개 구단 가운데 6개 구단 그리고 챔피언 결전전에 올 수 있는 건 단 두 팀 그리고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건 단 한 팀 바로 올 시즌 2023-2024 시즌 챔피언은 바로 부산 KCC가 됐습니다. 어, 큰일 났다 너도.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도 이제 말 안 들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절실한 만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감독님, 코치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생각나서 너무 네. 마음에 흘렸던 눈물인 것 같습니다. 네. 훈이가 훈이랑 같이 방을 쓰는데 잠 안 자고 아파서 어제 링거도 같이 맞으러 가고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저 또한 형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또 내년을 위해서 또 다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